안녕하세요. 진쌤인데요. 오늘은 이제 EBT는 영어 복습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스터디는 인증 스터디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세번 정도 이제 인증을 하는 게 메인이고요. 사진이랑 음성으로 인증을 하는 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배웠던 거를 한번 어떤 표현이 있나 짚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 스터디를 해보려고 해요. 3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은 표현 10개만 기억해보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문장을 완벽하게 뭐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여기서 쓰이는 메인 표현들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 표현이 되는 거를 이제 key expressions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첫 번째 제가 뽑은 이제 표현은 a household name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죠. a household name은 유명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ousehold 하면 이제 김씨네 뭐 이런 식으로 박씨네 막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볼 문장은 그는 유명한 라디오 DJ이기도 했다. 이제 이문세 씨에 대한 내용인데요. He was also a household name among radio DJ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유명한 라디오 DJ이기도 했다. 그는 그쵸? 유명한 라디오 DJ. 여기에서 이제 a famous 뭐 이런 말쓸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a household name 한 다음에 among이라고 해서 이제 라디오 DJ들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한국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he was also a household name among radio DJs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라디오 DJ이기도 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He was also a household name among radio DJs. Okay?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in-person concert라는 표현인데요. 대면 콘서트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페이지의 두 번째 표현이고 person 하면 사람이라는 것도 있는데 in-person 그러면 얼굴을 맞대다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 face to face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in person concer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한국어에서 이게 출발이 된 입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 그러면 amid 코로나 시대 중에라는 뜻이니까 amid 뭐뭐 중에 the coronavirus pandemic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면 공연을 관람하는 것 관람은 근데 뭐 se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참석하는 거뭐 going or 뭐 이런 말쓸수 있고요. attending an in-person concert 콘서트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그러는데 영어로는 concert 커에다가 이제 코 발음이 아니라 약간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concert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요. 걱정이 되었다니까 I was worried. 이게 뭐그 I was worried. 나는 걱정된 상태였다. 그리고 about을 붙여서 ing 이제 전치사가 붙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표현은 전체 문장 아니고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이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딸인데 이제 my daughter이라고 해야 되고요. 영어에서는 우리 딸은 my daughter 내 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my daughter 한국어로는 이제 우리 딸 또는 뭐내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My daughter was getting ready. Get ready to do something. 그러면은 뭐뭐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썼네요. My daughter was getting ready to enter high school. 이거는 구쪽에 그 문단 중간에 있고요. So, ready to enter high school. High school 앞에 이제 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그냥 학교에 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뭐 이런 식이죠. When my daughter was getting ready to enter high school. Was ready to enter high school. 뭐뭐 들어갔을 때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배운 거는 새로운 영어 공부법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 문장은 15페이지 제 표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 블로그에도 한번 썼던 정리했던 표현인데, 아 나는 작년 4월에 입트영을 시작했다. I first started라고 해도 되지만 got started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했네요. I first got started with IPTO영 with something. 작년 4월 그러면 작년 last year.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in April, 이렇게 in April last year. 작년 4월이 한국어 순서인데, 영어에서는 4월 작년에 이렇게 쓰거든요. I first got started with IPTO영 in April last yea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I first got started. 아, 죄송해요. 나는 작년에 입트영을 시작했다. I first got started with IPTO영 in April last year. I first got started with IPTO영 in April last year. Got started. 왜냐면 get이 이제 현재형인데 시작했다로 바뀌니까 got started with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입트영을 녹음하는 스터디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녹음하다는 record 발음이고요. 그다음에 녹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record 좀 발음이 다르죠. 이 명사랑 동사 좀 차이가 있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녹음했다. 내가 말하는 것 여기에서는 myself doing s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I recorded myself doing so. 내가 recorded 녹음했다 myself 나 스스로를 doing so. 여기서 doing so는 그 앞에 이제 그 전에 recited 이 말을 따라 말했다가 나와서 doing으로 썼는데요. 말하는 것, 낭독하는 것을 recited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것 하는 것을 녹음했다. I recorded myself doing so. I recorded myself doing so.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는 내가 낭독하는 것을 녹음했다. I recorded myself reciting so. I recorded myself reciting so.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섯 번째까지 왔습니다. 15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외우면 좋은 문장 여섯 번째는 number six. Boost summons confidence. Boost summon confidence. Confidence는 자신감을 키우던데요. Boost shot 굉장히 유명했죠. Boost shot은 뭔가 힘을 더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boost 끌어준다, 뭐 올려준다. Confidence. 누군가의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체크할 문장은 That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That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네. Confidence. 네. That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한번 제가 한국어로 말을 할게요. 영어 문장으로 말을 해보세요. 우선은 자신감을 키운다. Boost summons confidence. Boost summon confidence.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That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That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 문장은 17쪽에 있는 갈 길이 멀다. 이거 정말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 영어의 길이 참 길다, 멀다는 걸 느끼는데요. 멀다는 long이잖아요. long. long 그리고 길은 way, long wa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다 붙여요. 갈길 하니까 to go. to go. to go. 뭐뭐 갈 길이라는 뜻인데 a long way to go. a long way to go. 이렇게 go 이 go가 o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go가 아니고 go, a long way to go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have a long way to go. 그래서 have를 써요. 갈 길을 멀리 가졌다는 아니고 그냥 have가 한국어로 이다에 대한 그런 동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동생이 있어 할 때는 한국어로 있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there is my brother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I have a younger brother. I have a younger brother. Yeah, I have 동사를 쓰죠. 갈 길이 멀다. 여기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still 갈 길이 멀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주어를 생략을 할수 있거든요. I가 빠져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I를 항상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A long way to go.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7번이고요. 6번은 아까 That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였는데요. 보면 8번이 뭘까요? 8번이 타이어에 펑크가 나다라는 건데요. 펑크. 펑크가 이제 콩글리쉬거든요. 콩글리쉬. 그래서 이제 납작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lat을 쓰고요. flat은 납작하다, 뭐 떨어지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flat은 이제 또 영국에서는 아파트로도 쓰여요. flat tire 원래 flat tire 그러니까 펑크난 타이어가 되는데 타이어를 빼고도 쓸수 있어요. So get a flat. So you can also request assistance when you get a flat. 한국어는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에도 when you get a flat. 펑크 나다, 뭐 펑크 아니면 나다 이런 말에 집착을 하면 이제 영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펑크 타이어 펑크 타이어 펑크가 생겼을 때, 뭐, 타이어 펑크가 있을 때, 아까, 뭐,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 have 동사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get도 비슷하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펑크 났을 때, get a flat. When you get a flat. When you get a flat. 도움을 요청하다. request assistance. request assista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에도 When you get a flat, when you get a flat,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You can also 이게 also가 약간 뭐뭐 할 때도가 여기에 이제 also가 붙었는데 그냥 뭐이 정도 이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청하다, request. 사랑의 request라는 TV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뭔가 모금하는 그리고 도움, assistance. 도움은 이제 그 복수로 쓸 수가 없나? 여기 이제 그런 게 없고요. 9번. 9번은 문을 잠갔다. 문을 잠갔다. 근데 나를 문에 잠근 거죠.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간. 잠시만요.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갔는데 여분의 열쇠가 있었다. 여기는 이제 차 안에다 두고 나는 이제 밖에 있는 상황인가 봐요. I locked myself out of my car. 내가 나를 가뒀는데 out of my car. 내 밖에 서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But I had a spare one. 근데 열쇠가 하나가 더 있다. Spare one. 여분의 열쇠가 있다. Spare. 일단 마지막 뭐냐면요. 집에 왔을 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퇴근하다. Off, probably, from work. 이 관사 없죠. Get home. Get home from work. Get home from work.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Get home from home. When I get home from work. When I get home from work. When I get home from work.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listening to this video. Hope to see you at 11 p.m. Bye bye. And also, I want you to know that 이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증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랑 녹음하는 게 이제 주 그거고요. 이제 뭐 사진 찍으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공부한 흔적 이거를 이제 찍어주시면 되고 타임스탬프로 찍어주시면 되고 뭐 여기 표시한 그런 낙서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글씨로 써서 이렇게 채워놓고 채점한 거 그런 거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뭐 표현집을 만든다 했을 때 이제 공책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음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국문을 읽으셔도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이제 표현 공부는 이제 한번 하시고요. 그 입트영 여기 그 반디 어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안 드렸나? 거기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쭉 읽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저는 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Talk about raising a pet tortoise. Tortoise 이게 육지 거북이래요. So I have a son. 나 아들이 있다. 여기도 얘기하죠. 아들이 있던 have a son will be entering middle school this year. It has always been on my mind that raising a pet would be good for him. But a dog or cat seemed like a big commitment. Then a few years ago, I came across a TV program about tortoises.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뭐 읽으셔도 뭐 상관없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약간 free talking 주제고요. 이런 거쭉 읽으셔서 다 읽으셔도 돼요. 네. 제가 지금 발음 체크는 따로 안 했는데 만약에 할수 있으면 이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여기 영어 공부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질문 있거든요. 여기가 14쪽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Share some tips for English, study English more effectively. 영어 공부하는 효율적인 팁 공유해주세요. Describe a time. 어떤 때를 설명해주세요. When you fell into a slump. 슬럼프에 빠졌을 때, during your studies. 공부하던 중에 슬럼프가 생겼던 경험 얘기해주세요. How did you recover?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How has technology changed the way we study English or various other subjects?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영어 공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또 다른 과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Okay, so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and see you soon. Bye bye, everyone. And if you have a question, you can leave a message on the 카카오톡방. Thank you.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See you later. Bye bye.